안녕하세요 여러분 존윤입니다. 이번 주 연결하라 여러분을 비즈니스 네트워킹의 마스터를 만들어 드립니다. 이번 주는요 28주 스포트라이트를 공유하는 이벤트를 개최하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이번 주 게스트는요 여러분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내공이라는 게 결국은 재미없는 내용, 복잡한 내용을 쉽고 재밌게 푸는 게 내공일 텐데 이번 주 게스트가 그런 분이 될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비전 세무 컨설팅 대표 세무사 유홍근입니다. 환영합니다. 저희가요, 딴 건 모르겠고 뭐 내용 뭐 콘텐츠는 저희가 좋아요. 뭐 아이반 마이저너 박사님께서 세계 최고의 네트워킹, 비즈니스 네트워킹의 대가이시고 저도 뭐 이거 오래 했고 그래서 콘텐츠는 자신이 있는데 딴 것 부담도 이 방송이 재미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재미를 생각했을 때는 기피 업종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무사 업종. 재밌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그 컨텐츠 자체가 참 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저하다가 드디어 이 강호의 고수를 모셨습니다. 재밌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세무사님 모셨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무사는 중소기업들의 세무 장부 기장을 대리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각종 신고서, 상속세 신고, 뭐 증여세 신고, 양도세 신고, 그리고 기타 세무 관련 컨설팅 그것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일반인들이 그 큰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세무사 사무실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세무사하고 회계사하고 차이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일을 다 하는지. 예, 맞습니다. 이게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 세무사하고 회계사하고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 근데 세무사는 세무 관련 전문 일을 하는 거고요. 회계사는 큰 기업들. 예를 들어서 자산 규모가 120억 이상 되는 소위 우리가 볼 수 있는 상장 법인들, 큰 법인들의 회계 감사 업무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하고 세무사는 업무 영역이 엄연히 구별되어 있고 그래서 세무사는 국세청 관련된 일, 그 이제 세무 업무에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업하시는 소기업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경비 쓰고 뭐 영수증 있고 그걸 어떻게 해서 장부를 만들 것인가 이런 것 같은 거 전문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러시잖아. 기장 업무부터 해서 소득세, 법인세 그런 거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 도와주시고 그러시죠? 예, 맞습니다. 그 스스로 기장, 장부 기장을 하기가 어려운 소기업,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기장 전문 인력을 고용해서 그 일을 하기에는 많은 비용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세무사들한테 전문가를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업무를 위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장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걸 기장이라고 하는데 그 만들어서 각종 신고, 뭐 개인 사업자는 뭐 소득세 신고,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 신고, 물론 그 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요. 그런 업무들을 대행해 주는 게 저희 그 세무사들이 하는 주업입니다. 아 그러면은 경리부를 아웃소싱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중소기업들이 경리부서를 따로 둔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에게 그 업무를 아웃소싱해 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매달 자체 경리부서가 있는 것만큼은 사실은 안 되지만 그에 준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게 제가 추구하는 세무 대리업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비전 세무 컨설팅이라고 컨설팅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제 기장 대리만이 아니라 그것을 분석하고 그걸 실제 경영에 어떻게 접목시켜 나갈 것인지 그래서 컨설팅을 같이 겸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비전 세무 컨설팅이라는 이름을 저희는 붙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경리 업무를 아웃소싱해 주면 되게 편하고 그 비용도 낮아지고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중년 남성 소기업 사장님들한테는 또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경리 여직원 아니겠어요?
그 격리 여직원이 없어진다는 건 좀 섭섭하기도 하네요. 네네. 예, 그분들 그 옛날에는 좀 흰색 슬래퍼 같은 거 신고 그러시다 요즘은 삼색 줄, 그 아디다스 슬래퍼 줄 끌고 다니시는데 그나마 삭막한 이 사무실의 공간에서 여자분이 계셔서 그분들 일하는데 좀 활력소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다 그 지금 실직으로 내모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장미에도 가시가 있듯이 그런 좋은 측면도 있는데 그 뭐 사업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직원 한 명 고용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뭐 급여만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비위도 맞춰줘야 되죠. 특히나 요즘같이 그 고용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네네네. 옛날에는 사장이 뭐 마음대로 막 이렇게 지시를 했다면 네네. 지금은 직원들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춰가야 되는 네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실질적인 효익은 크지 않은 네네. 그 애매한 격리 여직원들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네네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분들 점점 이렇게 아웃소싱을 하게 되겠군요. 네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이 지금 최저임금도 많이 올라가서 최소 150만 원은 줘야 되는데 네네네. 저희한테 사실은 아웃소싱 개념으로 회계 기장 대리 업무를 맡긴다고 해도 네네. 한 그 3분의 1 정도 가격이면 충분하니까요. 네네네. 예,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 뭐 긍정적으로 사무실 분위기를 좋게 하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네네. 그보다는 현실적인 네네. 그런 부분에 더 많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 세금 문제는요, 그 소기업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만나잖아요. 아 이거 너무 힘들어요. 예, 뭐랄까 우리 같은 잔챙이들을 왜 이렇게 쪼우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요즘 국세청 시스템이 많이 전산화됐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어떤 정보를 만들어내서 세무서로 내려보내요. 네네. 그래서 각 기업이 하고 있는 모든 수입 지출을 다 체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예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 참고로 이 유홍근 대표 세무사님께서 이전에 직장이 어디셨죠? 네, 저는 국립세무대학을 나오고 바로 국세청으로 특채돼서 15년간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업무, 뭐 기타 관리 업무를 쭉 해왔고요. 그러면은 네. 그분들 아니에요? 그 무서운 세무조사, 염라대왕보다 무섭다는 세무조사 할 때 확 나가가지고 그런 일을 하셨다, 이렇게 조지던 역할을 하시던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한가? 네네. 그거는 사실 저도 공무원 초기에 많이 듣던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요즘은 세무공무원 조사 나온다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전과 다릅니다. 옛날엔 정말 와서 마구제비로 막 그냥 다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과세하겠다는 그거였는데 지금은 네네. 어떤 정확한 어떤 근거에 의한 과세를 지금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 근거를 찾아내는 게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큰 기업들이 사실은 조사 대상이라고 보면 네네. 그런 데서는 회계 처리가 완벽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네. 겉으로 봐서는 전혀 과세할 게 없습니다. 네네네. 완벽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네. 조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 조사를 나갔으니까 뭔가를 추징을 하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실적 올려야 되는데 실적도 올려야 되는데 예, 이것도 매출이잖아요. 결국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무조건 가서 네. 잘 돼 있네요 이러고 올 수도 없고 네네네. 그럼 추징하려면 몇 날 며칠을 고민해야 됩니다. 옛날처럼 그냥 조인트 까는 걸로는 안 되나요? 아 예전에 그랬죠. 60년대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 그래서 딱 떴다 그러면 알아서 그냥 쫙 했는데 네.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네. 그런 시대는 하, 그래도 전 여전히 좀 뭐 제가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많이 들어보면은 오랜만에가 아니라 몇 년 만에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그래서 뭐 몇 억을 맞았다 몇십억을 맞았다 그런 소기업 사장님들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야 이거는 참 이거 심각한 문제다. 이 세무조사 때문에 그 소기업이 그냥 망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이 그 누적돼서 세금을 안 내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랬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특수한 업종들은 사실은 세금 추징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십억씩 맞을 수도 있어요. 요즘 뭐 이슈가 많이 되는 성형외과라든지 뭐 치과 또 뭐 피부과 이렇게 해서 주로 현금 수입 업종이라고 하거든요. 네. 실제 현금을 받는 경우 네네. 요거는 국세청에 이제 잘 체크가 안 되니까 네네. 신고 때 누락하고
그래서 그게 다년간 쌓이다 보면 몇십억이 추징당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보통 성실하게 하는 그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네. 사실 그렇게 추징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빼먹을 수도 없고 네네네. 성실하게 신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산화 시스템으로 지금 다 돼 있어서 네네네. 뭐 아시다시피 전자증명서 발행을 지금은 다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 거의 3억 이상 매출인 개인사업자도 다 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는 국세청에서 모든 걸 다 꿰고 있다. 그래서 그런 세무조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요? 그 쌈박한 거 가르쳐 주시나요?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네. 뭔가요? 솔깃하게 결국 정확하게 거래하고 그것을 비장해서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국세청이 완벽하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좀 맥 빠지는데요. 뭐 고등학교 그 뭐 서울대 들어간 애들한테 물어보면 뭐 기본 뭐 수업에 충실해라 무슨 기본 과목 충실해라 뭐 이런 좀 맥 빠지는 대답이에요. 네 그렇긴 한데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 꼬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성실 기장을 하지 않으면 네.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나중에 엄청난 고초를 치릅니다. 아. 그리고 우리 세무대리인들도 네네. 사실은 사업을 하다 보면 가끔 본의 아니게 누락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것을 소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 예,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아. 그래서 애초부터 있는 그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결국은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거죠. 네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좀 살았잖아요. 네. 일본에 가면요, 그 신용카드를 안 받는 데가 많아요. 조그만 구멍가게들, 그 음식점, 그런데 작은 기업, 작은 회사, 작은 기업들은 안 받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불편하기도 한데 어떤 면에서는 그런 피라미드들이 살 수 있는 숨통을 좀 틔워줬달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사람이 그 선진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네네. 그 가서 사실은 허드렛일부터 작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요. 그럼 국내에서 했던 것처럼 네. 세금 신고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뭐 설마 모르겠지 하고 이제 신고를 안 하고 룰루랄라 이제 돈 벌고 그래서 돈 버니까 뭐 하겠습니까? 이제 소고기도 사 먹지만 네. 집도 사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예금도 해요. 네네네. 그럼 이게 일정 금액 쌓이면 국가에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과세를 하겠다고 통지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자금 출처를 대라. 네네네. 그럼 자금 출처라는 것은 국세청에 신고한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빠한테 받았다고 하면 안 되나? 네, 뭐 아빠한테 받았다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증여세 과세가 되니까 똑같은데 그렇게 해서 당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우리 말씀하신 대로 일본 같은 데는 네네. 신용카드를 안 쓴다. 네. 그렇지만 일본은 선진국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와 있기 때문에 네네. 나중에 제도권 안에서 자산을 취득하거나 뭔가를 한다면 네네. 그때 과세하기 위한 통지가 올 거예요. 국세청에서.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볼 때 우리 기준으로만 네. 우리나라 기준으로만 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네. 사실은 제도권 안에서 다 검증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제가 약간 소기업 분들한테 아무래도 좀 더 기울게 되니까 우리 멤버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입장을 좀 대변하게 되는데 이게 국세청하고 세금 내고 그런 게 국가의 수입이잖아요. 그렇죠. 국가의 네. 수입이고 이거를 이제 잘 규모 잘 관리해서 잘 써야 되는데 아 이게 뭐 우리가 그걸 뭐라 할 거는 아닐 수도 있긴 한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긴 한데 아 이게 규모 있게 잘 쓰여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더 세금 내기가 싫은 게 있어요. 근데 누구나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 싫어합니다. 그게 더군다나 세금이라고 하면 내가 특정한 어떤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개인한테 주면 고맙다는 소리라도 듣지만 네네. 국가에 납부하는 거니까 네네. 사실은 별로 직접적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속성이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의 입장에서 예, 예. 세금은 내야죠. 잘 내야 되고 네네네. 영세
하신 분들이 네네. 우리 같이 이렇게 영세한데 왜 이렇게 세금까지 쪼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미디어 같은 데서 무슨 모 대기업의 뭐 지금 밝히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뭐 미디어에 나오잖아 벌써 그 세무 전문가를 뭐 우리 여담으로 나눴지만 몇백 명 고용해서 그 틈새를 쫙 찾아가지고 실질 세율 그 소득 법인에서 버는 돈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면 실질 세율이 10%도 안 되는 뭐 1억도 안 내는 뭐 그런 큰 재벌이라면 1000억 1조 단위일 텐데 1조 벌었는데 뭐 1000억도 안 내는 뭐 이런 거 같은 거를 언론에서 들으면 화가 나죠. 우리 그 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예, 맞습니다. 뭐 누구나 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언론에서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뭐 부를 이전했다든지 탈세를 했다든지 라는 얘기를 접하면 나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지만 네네네. 그건 유혹일 뿐 거기에 네네. 현혹되면 안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작은 기업은 작은 기업대로 본인이 행복하기 위해서 네네. 사실은 정확한 그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네네. 그리고 뭐든지 이루어지기 전에 마감이 되기 전에 하면 대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고하기 전에 네. 정확하게 신고를 하려고 애쓰다 보면 대안을 찾을 수가 있는데 네네네. 애초부터 내가 누락시키겠다라는 전제하에 들어가면 그리고 신고가 기한이 끝나고 나면 대안이 없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래로 막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네네네. 신고 기한 안에 최선의 방법을 찾자라는 거지 네네네. 그냥 고스란히 뭐 당하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아... 예,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자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찾으면. 아, 전문가하고 상의하고 그러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용어 중에 management debt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나갈 때 너무 정신없고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얼렁뚱땅하면서 막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대충 해가지고 가다 보면 뭐 우리 표현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버스가 그 문이 반만 닫혀도 떠나 출발해야 된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쭉 가다 보면 나중에 가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게 매니지먼트 데트라는 경영의 빚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아마 세금도 얼렁뚱땅 해가지고 안 내고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멍청 두드려 맞고 그래가지고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사소한 것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전문가에게 그 상담을 사전에 하시면 충분하게 대안을 찾고 나중에 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세금 얘기 나오니까 되게 궁금한 것도 많고 할 얘기가 많은데 이게 실질적인 걸로 들어가 보면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을 하면 이제 기장을 세무사님한테 맡기면 네. 기장을 하는 게 뭐 대단하게 막 100만 원, 200만 원 막 이렇게 드리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부탁드린 다음에 세무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고 문제점이 있고 이런 걸 할 때 실제 세무사님하고 상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상대하는 사람들이 기장을 전문으로 하는 여자 직원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겠으나 세무사님하고 상담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사무실도 보면 여직원이 세 분이 계시고 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기장 업무 자체는 여직원들이 대부분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실무적인 상담은 여직원들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상담은 이제 저에게 직접 문의하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하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기장 수수료라는 것을 뭐 워낙 작게 주시다 보니까 미안한 마음에 직접 전화를 못 하는 케이스도 많으세요. 아, 그러니까 저도 뭐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하고 전화하고 그러면은 괜히 미안해서 말투가 빨라져요. 상대방 쪽에서 이 뭐랄까 초조해하는 느낌이 전화선을 타고 오거든. 아, 근데 사실은 전문가들은 그 본인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네. 그리고 질문을 하게 되면 뭔가 요청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해결을 해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 수수료를 받든 안 받든 네네네. 근데 고객들께서 사실은 선입견이 있어서 물어보질 않는 거죠. 아, 이게 그거구나.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영적인 고민이 있어서 목사님한테 여쭤보거나 아니면은 절에서 스님한테 여쭤볼 때, 나는 속으로 나 주말에 가가지고 헌금 10,000원밖에 안 하는데 내 고민을 열심히 잘 들어줄까? 나는 십일조도 안 하는데 근데 목사님은 어쨌든 열심히 들어주고 해결해 주려고 그러신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제가 세무 대리업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거래처인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각자의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 제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성장하고 정말 성공하면 결국 저에게도 주 고객이 성장하는 게 되니까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시라도 지금은 내가 어려워서 충분한 수수료를 줄수 없지만 내가 사업을 키워서 성장시켜 가면 당연히 많은 수수료를 줄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언제든지 직접 전화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고 대안을 찾고 그렇게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 근데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서글서글하고 성격 좋으시고, 이렇게 막 편하게 얘기해주는 세무사님이 몇이나 돼요? 어렵잖아요. 네, 요즘은 워낙 경쟁이 치열합니다, 사실은. 네. 세무사가 만 명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서비스도 점점 품질은 높아져요. 물론 수수료 단가는 떨어지지만. 그래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원하기만 하면 네네. 네네. 다 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고 네네. 저는 생각을 하고 네네네. 그냥 물으시면 돼요, 적극적으로. 네네네네. 요청하시고 그러면 반드시 응답을 할 겁니다. 아, 예. 그렇군요. 아, 그 세무 얘기 너무 재밌는데, 우리 좀 세무 얘기도 하지만, 우리 요번 주 얘기도 좀안할 수가 없어서요. 요번 주는 이벤트를 개최하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아마도 세무사님들이 무슨 이벤트 이런 거 개최한다. 저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떠신가요? 뭐 현실적으로 어떤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도 기억에도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뭐 초대받은 적도 없고 딱히 뭐 어떤 이벤트라고 느낌을 가진 어떤 모임에 제가 가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 이렇게 성격 좋고 대인관계 좋으신데도. 마인드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긴 합니다, 사실은. B&I 활동을 하면서 연결시켜주는 게내 역할이고 나의 행복이구나. 정말 A, B가 있을 때 서로 원하는 것을 잘 찾아내서 이렇게 연결시켜줘가지고 잘 되면 중매장이가 행복한 것처럼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았다라는 생각이 좀 사실 많이 들고요. 뭐 많은 사람을 만나긴 하죠. 만나는데 어떤 뚜렷한 그런 목표의식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연결시켜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아, 제가 세무사님들 만나서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 B&I에서는 서로 도와주는 거, 기여하는 걸 많이 하는데 난 맨날 그 사무실에 박혀가지고 그냥 오는 손님들만 상대하고 이 사람들 뭐 세무 상담하러 왔는데 갑자기 무슨 도움 필요하세요? 물어본다거나 무슨 연결시켜주는 거그참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유용근 대표 세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벤트를 크게 거창하게 주최한다는 게 아니더라도 연결한 거를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얘기 좀 나눠주시죠. 제가 B&I 활동하면서 사실은 우리 거래처들이 필요한 게 뭘까? 마치 원투원 댄스 미팅을 하듯이 거래처 사장님하고 그런 개념으로 깊게 알고 그 거래처 사장님 필요로 한게 뭘까? 아, 잠깐만. 그 원투원 댄스 미팅이라는 게 B&I 멤버들이 서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아는 그런 우리 양식과 시스템에 따른 미팅인 거죠, 그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일반 그 대중들은 잘 모르셔서. 그래서 그한 거래처의 사장님께서 새로운 사업 준비를 하고 계셨고 이제 많이 진행이 됐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항상 자금이 부족하게 되거든요. 아, 세무사님의 거래처. 거래처인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지막 개발 단계에 이르렀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정말 자금 대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세무사님들은 자기 고객, 기장 맡기는 고객이 예를 들어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준다고 한다면 20만 원, 50만 원 그렇게 줄수 있겠지만 그 거래처가 무슨 사업하는지 잘 모르시고 관심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과거에는 저도 거의 그렇게 지냈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나와 관련된 것만 딱 얘기하고
거의 뭐 미팅을 짧게 짧게 끝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진짜 이분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뭘까? 사장님 진짜 지금 힘든 게 뭘까? 그럼 누구를 연결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 사업을 키울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야, 근데 본인 그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나를 대해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사업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저랑 인연을 맺은 모든 고객들은 정말 그 사업에서 성공하고 그 성공을 통해서 본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제가 서포트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수수료 받은 만큼 내가 기장 대리해서 신고해주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정말 인간적인 깊은 교류를 하면서 서로의 사업 파트너로 성장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최근에 나왔던 책 중에서 필립 코틀러라고 마케팅의 대가가 계신데 거기에 마케팅 3.0 뭐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이제 3.0 시대는 고객과 그 회사 하는 사람들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이 결국 친구가 되는 관계가 이상적이다 얘기하신 대목이 떠오르네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제 꿈이 그 행복한 삶이 이제 제 꿈인데 네. 결국은 행복하지 않으세요 지금? 늘 행복한데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네네네. 결국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결국은 그 우리의 본능적인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건데 아, 그 말씀 중요한데 이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야 된다. 이게 우리 지나갔지만 메르스 사태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청결하게 해도 주변 사람이 어디서 걸려가지고 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불행도 그렇게 타고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네.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사냐, 그것도 중요하고 네네. 또 더불어서 내 주변에도 그런 훌륭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을 때 네. 나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결국은 나랑 인연을 맺은 모든 나의 고객들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네. 그분들이 결국 사업에서 성공해야 행복하니까 그 아.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 물론 기장 업무를 통해서 서포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보다 직접적으로 사업을 연결시켜주는 역할까지 확대하고 싶은 게 제가 세무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런 마인드는 사실은 세무사님들 많이 계셔도 아마 최상위 한 1%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나저나 그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었던 고객이 있었어요. 어떻게 네네. 됐나요? 그래서 이제 자금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듣고 제 주변에 이제 지인들 중에 자금력이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그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프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만났던 그 고등학교 선배님께서 이제 사업을 좀 크게 하셔가지고 아 자금 여력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 골프에서 맺은 그 인맥을 활용해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네네. 그랬더니만 그 사업을 크게 하시는 그 선배님께서 네가 소개한다면 내가 한번 만나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미팅이 성사가 됐거든요. 네네. 물론 그 이후에 투자까지 됐는지는 아직 진행 중이어서 네네. 확신할 수 없는데 그래도 일단 그렇게 연결시켰을 때 그렇게 연결시켰을 때 되게 행복해 하시더라는 거죠. 아, 그 연결 네. 받은 사람도 행복해 하고, 연결 받은 그분도, 야, 그래도 그렇게 해주니까 좋다. 그런 얘기를 양쪽에서 다 들었거든요. 아니, 기장 맡겼는데 그 세무사님이 이런 거 연결시켜 줄 거를 기대하는 사업가는 없어요. 뭐, 특수한 친분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 그분이 어떻게 보면, 네. 우리 B&I 철학이 기버스 게인이잖아요. 네네. 주는 자가 받는다. 사실은 그분이 제가 세무사 초기에 네네. 그 되게 어려울 때 저를 사실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이게 캐다 보면 이게 넝쿨 나오듯이 이런 게 나오네요. 진짜 초기에 정말 어려울 때 큰 건 아니었지만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줬다는 느낌이 강력하게 드는 아, 그런 어떤 액션을 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나도 늘 생각하고 있죠. 아, 내가 저분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겠구나. 아, 그 마음에 빚이 있었군요. 예, 예. 네, 네, 네.
그래서 뭐 꼭 빚을 갚아야 되겠다 이런 개념보다도 우리 거래처들 자체가 다 성장돼야 결국은 제 수입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 개념이 강한 겁니다, 사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세무사 일도요. 그 연말 정산하고 그러면은 연말 정산 그 비용도 회사 규모에 따라서 더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기 고객인 회사가 더 크고 잘 돼야지 나도 잘 벌게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그 회사가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그런 세무사님들은 우리 B&I 멤버들 이외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했을 때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할 때는 행복지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네. 가까이는 부모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거나 뭐 공부를 한다거나 뭐 사법시험 예전에 막 그 할 때도 그 고생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공부해 이런 사람 합격을 해요. 네네네.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되니까. 네네. 그리고 많은 깨달은 사람들이 크게 느낀 사람들이 보면 다른 사람들 나 이외에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크게 깨닫고 나면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보다도 뭐 예전에 보면은 나이트클럽 같은데 가면은 뭐 그런 마음에 드는 여자분이 있으면 내가 나서서 꼬시는 것보다 정말 가슴앓이 하고 있는 친구를 위해서 내가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을 시켜줬을 때 그게 더 보람이 있지 않았나 그런 기쁨이.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그 깨달은 건데. 네네. 우리는 본능적으로 타인을 돕고자 하는 그런 욕망, 욕구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의 그 홍익 사상이라고 하는 홍익인간이라는 네.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사실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사상인데 홍익인간 이화세계라고 하는 것이 논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건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들까지도 다 이롭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되게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자. 나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생명들과 조화롭게 교류하면서 살아갈 때 행복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이런 대목에서 이게 나오는 거는 인생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화가 나온 건데 뭐 수련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 잠깐 얘기 좀 해볼까요? 그 수련에 대해서? 네. 제가 33살 때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전에 이제 아니? 그럼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단월드라는 곳에서 네. 심신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네네네. 처음에는 건강 차원에서 수련을 시작했는데 네네네. 조금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단순히 몸의 건강만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 책임지는 심신 수련이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 운동에서 수련으로 바뀌었고 그 수련을 깊게 있게 하는 한 순간 아 내가 이 일에 올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국세청에서 사표를 내고 그 단월드라는 회사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야, 이거는 쉬운 얘기가 아닌데요, 그죠? 이거는 예, 뭐 이런저런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단월드라는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단월드를 막 이렇게 홍보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인생 여정의 하나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그 이제 단월드에서 주로 하는 게 지금은 뇌 교육인데 네. 어떻게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뇌를 쓰면 잘 살까.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사실은. 네. 몸만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뇌 교육을 통해서 정신과 그 마음과 몸과 그런 어떤 건강을 추구하는 거죠. 네. 궁극적인 그 꿈이 있습니다. 인류 평화라고 하는 네. 아주 원대하고 큰 꿈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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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월드가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 제가 그렇군요. 어느 날 사표 내고 단월드를 갈 수 있었던 거죠. 아 인류 평화는 진짜 미스코리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인류 평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되게 허황될 수도 있고 네네. 또 막막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각자 개인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 평화를 위해서 거창하게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내 주변을 밝혀가는 거죠. 작게라도. 그러다 보면 네네. 전체가 밝아지고 결국 조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네네네. 라고 믿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수련을 시작했군요. 네네. 아, 네네네. 저는 이제 수련을 통해서 사실은 그 인생에 어떤 깊이가 많이 생겼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수련해서 이렇게 동안이신가? 그럼 이렇게 계산해 보면 나이가 그러면 50이시란 얘기 아니에요? 오,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그 정도 바보예요. 지금 33 더하기 17이면 50, 그 정도는 알아요. 아, 역시 머리가 좋으시네요. 아, 근데 50치고는 너무 동안이신데? 되게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되게 동안이라고 그러거든요. 난 그럼 행복하지 않나?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건데요. 행복하려면 육체적인 행복은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 행복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니죠. 의식주하고 먹고 싸는 게 이게 뭐 의식주와 플러스 싸는 것도 해야 되고 뭐 그 성생활도 좋아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그거 육체적인 예, 그런 게 있어요. 육체적인 관련된 것은 자기의 어떤 기본적인 욕망. 예, 욕망. 욕구라고 하는 것이 충족이 되면 되게 행복한 거예요. 네네네. 그럼 정신적인 욕망, 정신적인 욕구는 과연 뭘까? 네네네. 그게 갑자기 느낌이 확 온 게 뭐냐면, 그럼 정신적인 욕구가 뭘까? 내가 지금 막 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의식이 내면으로 깊게 들어갔을 때 딱 일어나는 그 정신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제 경우에는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야동이 나오죠. 야동이. 그렇죠. 예. 그 본능이라고 하는 건데 정신적인 본능, 마음의 본능은 뭘까? 네. 그게 바로 홍익이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정말 순수한 상태로 들어가면 네네네. 정말 홍익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고 무사물을 행복하게 하고 나 말고 그렇게 할 때 되게 행복하다는 그게 본능이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홍익의 본능이 모든 사람은 다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 홍익을 실천하면 네네. 행복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 이화세계. 이화세계요? 재세이화가 아니라? 뭐 같은 말인데요. 네, 비슷한 말. 예예. 그래서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아. 우리 민족이 위대하다라는 거죠. 사실은. 아. 그런 나라는 없거든요. 네네네. 뭐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도 천민 이스라엘, 사상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해요? 아닌가요? 아, 그런 얘기는 또 잘못하면 또 잡아가는 거 아니에요? 모사대에서 잡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뭐 세계에서 영향을 많이 끼치는 이스라엘 민족은 네. 추구하는 이상이 천민 사상이에요. 본인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거든요. 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미묘. 그 좀 민감한 사안이라서 저희가 더 이상 나가는 거는 그냥 스톱을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뭐 삭제해 주세요. 네, 아무튼 저희 민족은 태생적으로 네네. 그런 민족이다라는 거. 그래서 네네. 대단한 민족이라는 거죠. 네, 네, 네. 그냥 한 민족이어서 무조건 단일 민족이어서 위대한 게 아니라 예예. 그런 큰 뜻으로 나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네네. 이 대한민국은 정말 위대하다라는. 그 보시는 분들이 이거 너무 재밌고 도움이 되는 얘기인데 도대체 이벤트 개최하는 건 언제는 얘기가 나오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전에 이벤트 그 돈 필요한 분 연결시켜줬을 때 골프 모임에 가서 만난 선배님을 연결시켜줬다고 했는데 그 골프 모임은 어떻게 누가 주최해서 어떻게 가시게 됐나요? 사실은 뭐 딱히 어떤 주체 이런 것보다도 네네. 그냥 고등학교 동문 골프 모임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꾸준히 이렇게 나갔습니다. 네네. 처음에는 이렇게 가도 이름도 잘 몰라요. 네네네. 한 1년쯤 지나면 이제 이름 알고 네네네. 한 2년쯤 지나면 무슨 일을 하는지 조금 알고 예예예. 3년쯤 지나면 이제 편하게 즐기는 단계가 되더라고요. 아, 네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류가 되고 네네. 신뢰가 쌓이더라고요. 아, 네네네. 그 신뢰가 쌓였을 때 뭔가 이렇게 연결하면 네네네네. 부담 없이 쑥 받아들이는데 네네네. 제가 못 모르고 처음에 갔을 때는 막 명함 돌리고 그랬거든요. 아, 그렇죠. 급한 마음에. 네, 다들 받고 그냥 그래 하고 다 이제 버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뭐 BNI도 아닌데 이렇게 대놓고 사업하는 것도. 네. 아닌데. 처음에는 참 급한 마음에 그랬었는데 네네네. 시간이 지나야 그게 이제 형성이 되는 것 같고 네네네.
그뭐 딱히 이벤트라기보다는 저는 그이 사업 자체 그리고 생활 자체가 이벤트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결하겠다라는 거, 주변 사람과 어떻게든 연결해서 서로 행복 지수를 높여주겠다라는 마인드가 있으면 이삶 자체가 이벤트일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그 소기업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오픈식 하잖아요. 그 가게 오픈한다거나 샵 오픈한다거나 오픈식 하는데 좀 초대받아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 가죠. 그럼 오픈식 가면 뭐예요? 그게 우리가 일상 접할 수 있는 이벤트 중에 아주 흔한 걸 텐데 가면 뭐 하나요? 사실은 뭐 오픈하면 가서 축하해주고, 네. 그잘 되라고 기운 북돋아주고, 뭐 그렇게 오는 정도거든요. 딱히 거기에서 뭐 새로운 사람과 막 교류하는 장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보면. 이게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 오픈식이 결국은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온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이 사람이 배려해서 네트워킹을 하도록 장치를 마련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뭐나 이거 하니까 와서 축하해줘라라든가 그렇게 해서 좀돈좀 받고 뭐 이런 게 너무 주류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현재 많은 그 오픈식이나 뭐 그런 데는 거의 그렇게 운영되는 거 없고요. 네. 제가 그 비엔나에 활동하면서 사실은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음식점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제가 초대해서 이제 가입을 했는데 그때가 사실은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한 두달 정도? 근데 제가 거의 매일 가다시피 그 음식점을 이용을 했어요. 어떻게든 그 음식점을 키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만남은 거기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나니까, 진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그 그룹의 리더셨잖아요. 의장도 하고 그러셨으니까 거기서 계속 가면 사람들이 따르겠죠, 또.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더 컸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올인해서 집중해주면 사실은 많은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얼마 전에 메르스 사태 있을 때도 사실은 저는 거기 갑니다. 가서 밥도 먹고,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가서 자리라도 한 자리 채워주는 거예요. 뭐 비싼 걸 먹는 게 아니라. 그게 쌓이고 쌓이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손님들이 지금은 사실 많이 오거든요. 점심때 가면 정신이 없어요. 그 주인이 그 정도로 바쁜데 저녁 때도 이제 거의 예약이 막꽉찰 그럼 정도로 이게 잘 돼요. 전주에 저희가 스폰서십을 발휘하라라는 게 있었어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스폰서십을 하라고 했는데 대표 세무사님이 그분에 대해서 스폰서가 돼주신 거네요. 뭐 어떤 그런 어떤 개념은 없었고요. 그냥 제가 아무튼 뭔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폰 관계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올인한 거죠. 도와주었다. 그죠? 제가 올인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계속 관심 갖고 오게 되는 거죠. 모든 점심 및 모임, 저녁 모임은 저랑 할 경우에 무조건 거기에서 장소를 잡으니까 거부 반응이 없는 한 그쪽으로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약간 그 오픈식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해보면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상적으로 하는 오픈식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스포트라이트가 다 자기였다. 그래서 나 아는 지인들 불러가지고 축하해줘. 그러면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뷔페 좀 불러놓고 그래서 음식 이렇게 해놓고 있으면 사람들이 여러 인맥에서 왔을 테니까 서로 멋쩍게 뻘쭘하게 서 있고 그러는 상태에서 한마디 하시죠. 뭐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마이크 오늘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박수 짝짝짝 하고 대단히 맛없는 그런 뷔페 음식 먹고 그리고 우물쭈물 하다가 아무튼 돈 내고 그리고 가는 게 주된 오픈식인데 이걸 발상을 좀 바꿔서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그 스포트라이트를 나눠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도움이 되게 할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큰 이게 전환점이 될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진짜 오픈식을 한다면 쪼개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쪼갠다는 건 무슨? 그 분야별로 이렇게 초대할 분들을 그 서로 이렇게 조인 될수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오늘은 그런 사람들, 또 내일은 이런 사람들,
서로 이렇게 좀 협력할 수 있는. 네네. 그래서 오픈시에 갔는데 뭔가 귀인을 만난다. 사실 네네. 그런 것 좀 있잖아요. 기대치. 그쵸, 있죠, 있죠. 내가 여기 가면 좋은 사람을 혹시 만나지 않을까라는 은연중에 기대치가 있는데. 네네. 가서 수익금만 내고 그 그냥 식사하고 이렇게 돌아오면. 네네. 좀 허전하거든요. 네네. 물론 우산을 하나 받아 오지만. 네네. 안타까운 거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이벤트성으로 그 오너의 마인드가 있다면. 네네. 그런 식으로 하면 엄청나게 그 음식점이 점점 잘 되지 않을까. 오픈식을 한 그 회사는. 네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군요. 이 책에서 소개하는 게 오픈식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거를 기획할 때 내가 한 300만 원 정도 든다. 500만 원 정도 든다. 그러면은 내 인맥 사람들 많이 오게 하니까 이거를 연결시켜주는 의미로 누구 같이 스폰서를 구해서 같이 주최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예를 들자면 웨딩드레스 하는 업체 대표님이 오픈식을 한다. 그러면 웨딩 포토그래퍼 하시는 분, 그런 아니면은 또 뭐 있죠? 수트 하시는 분, 여행사 하시는 분 이런 사람들이 같이 주최해서 브로셔도 좀 같이 놓고 그러면서 비용도 좀 분담하고 스포트라이트도 나눠받고 그러면서 이제 고객을 공유하고 고객하고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기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여러 가지 부분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본인이 그 사업 인맥이라는 것으로 내 단순한 내 사업만이 아니라 내 인맥이 이렇게 빵빵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도 되기 때문에 자기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군요. 좀 약간 그 좀 굉장히 여기하고 관련된 질문은 아니긴 하지만 오픈식 때 들어오는 축의금은 어떻게 세무 정리를 하나요? 대부분 뭐 비용 충당하는 정도고요. 네네네. 보통 이제 아이 우리 그 정치하시는 분들 뭐 이런 뭐 한다거나 그러면은 그걸로 몇 억씩 거치기도 하는데 그런 거 어떻게 세무 신고해요? 신고 안 하나요? 장롱에 들어가나? 보통 축의금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예를 들면 그래서 자녀 축의금을 자녀한테 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1억, 2억씩 들어오는 큰 거물급들이 할 경우에. 네네. 그럼 그게 증여냐 아니냐 이런 걸로 이제 사실은 네네. 논란이 돼요. 네네네. 그럼 결국은 그 축의금이 누구한테 온 거냐 주체를 따지거든요. 예예. 그러면 그 신랑, 신부, 친구들한테 직접적으로 온 것은 본인들 거예요. 네네네. 근데 부모님 보고 부모님 배경 보고 왔다. 네네. 그럼 부모님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예. 자녀한테 줬다? 그럼 증여세를 과세하게 돼요. 아, 근데 그거 어떻게 이 친구 예를 들어서 김경식 이 친구 그 부모님하고 가까워요? 아니면 자식하고 가까워요? 그렇게 해서 세무 어떻게 매기기가 어렵잖아요. 실제 세무 조사를 하면 찾아냅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를 다닌다. 아 진짜요? 네. 그럼 야. 회사 동료들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사람 몫이다 딱 하고 나머지는 이제 부모님 몫으로 보는 거지. 그래요? 그렇게 아빠 과세합니다 실질적으로. 아빠 친구 제 친구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안 돼요? 실제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게 네. 언제 드러나냐면 네네. 그 자녀들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가 많이 드러납니다. 아 그래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 네. 자금 출처라는 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과정에서 네네. 이제 그게 드러나게 되죠. 그렇군요. 아, 그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그런 근데 대부분 다 빠져나가지 않아요? 사회 지도층 인사들. 이제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는 사실은 네. 일부러 쫓아다니면서 국세청에 과세하진 않거든요. 예, 예, 예. 뭐 추이금 여기 5억 들어왔으니까 가서 추징해 보자 이러진 않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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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연스럽게 그 자녀들 몫으로 뭔가가 생길 때 그때 검증이 되기 때문에 네, 네, 네. 국세청에서 그렇게 쫓아다니는 세정을 하지 않습니다, 보면. 그렇군요. 지금 특히나 또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가지고 딱 있기 때문에 네네. 그냥 가만둡니다. 가만두고 네네. 때가 됐을 때 다 검증돼서 이렇게 세금 추징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럴 때 그냥 받았다고 즐거워할 거 마냥 즐거워할 것만은 아니다. 나중에 또 쓸 때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럼요. 세금은 그 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효요? 몇 년이에요 그건? 부과할 수 있는 부과권의 제척 기간이라는 건데 네. 신고를 안 했을 때 최장이 15년이에요. 상속세, 아. 증여세 같은 경우는 뭐 나머지 부가세, 소득세 뭐 이런 것들은 네. 7년이지만 네네. 보통 우리가 증여세 부분이 많이 걸리는데 네네. 이게 15년이기 때문에 네네. 엔간하면 다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근데 뭐 워낙 또 예를 들어서 병역 기피하는 거 그런 것도 그 기간 딱 맞춰가지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이제
딱 마치고 하루 있다 이렇게 다시 들어오시고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15년도 웬만한 막 그 꼼꼼하게 하다 보면 피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정상적으로 사실은 아 제가 한국 들어와서 제가 너무 누구 말로는 때가 탔다고 너무 시니컬해졌다는 얘기를 하던데.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증여를 해도 사실은 세금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 그래요? 예. 그 물론 고액을 증여할 경우는 세율이 높지만 네네네네. 증여세 같은 경우 뭐 1억을 증여한다고 보면 네네네. 자녀한테 하면 5천만 원 기본 공제하고 예, 예. 그 5천만 원에 대해서만 10% 세율이니까 아 그럼 그렇게 많지 않네요? 450만 원만 납부하면 되거든요. 오 납부나 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해도 되는데 예, 예. 굳이 막 편법을 쓰려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 내지는 어떻게 좀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이걸 빼봐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도 정정당당하게 하고 국가에 대해서도 정정당당하게 요구할 거 요구하고 이런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특히나 그 자녀들이 사회에 공직에 나가거나 네. 또 뭐 크게 성장해 가는데 네. 그런 것들이 사실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나중에 탈세니 뭐니 해서 걸림돌 안 되던데 청문회까지 가는 그런 경우는 가끔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아, 걸려도 대충 쭉 가잖아요. 그래도 우리 사회에 이거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묻어갑시다 이렇게. 네. 그러면 인재 채용이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 그렇게 하는데요. 네. 앞으로 20년 뒤에 그 자리에 갈 사람들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이게 자녀들이 크게 성장하길 바란다면, 네. 저는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뭔가를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 그렇군요. 이게 옛날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사업하는 방식으로 뭐 탈세하고 뭐하고 이렇게 신고 안 하고 이렇게 편법으로 다음에 어디 검찰이나 국세청하고 딜하고 그쪽에선 또 잘못 보이면 나 들어오고 막 조지고 뭐 이런 거 같은 거 이런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앞으로 살 세상은 그런 게 아니니까 여기에 맞춰서 사는 건 되게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시대가 진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보면. 네. 사실은 제가 국세청에 근무할 때가 10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이제 안면이 있고 그러면 조금 뭐, 윤활 역할을 하고 업무 네. 처리가 좀 네. 수월한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네. 사실 최근 2년 전부터 네. 국세청에서 모든 데이터를 완벽하게 다 구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나에 대한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완벽하게. 갑자기 두려워지는. 네. 그래서 결국은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편안한 방법은 정상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네네.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네네. 네. 아, 그건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흐름이네요. 제가 인도에 갔을 때 되게 놀란 게 있었었는데 인도에 한국 기업들이 되게 잘합니다. 네. 잘하는데 일본 기업들은 일본이나 미국 기업들은 들어가서 되게 고전을 하고 힘들어했거든요. 이유를 보면은 인도가 막 이렇게 와이를 주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이런 거 같은 거 거의 뭐 지르탕 싸움 같은 건데 이거를 그냥 클린한 시스템에서 커온 회사들은 선진국에서 커온 회사들은 견디지를 못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잘 균형 잡고 이렇게 대충 필요할 때는 이럴 줄도 알고 이런 회사들이 한국 회사들은 그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처음에 이런 시스템 자체가 그런 정의라든가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와이로 뭐 이런 것 같은 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점점 그렇게 발전해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도. 맞습니다. 예. 저희도 보면 정의 문화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그래서 네. 사실은 뭐 인간관계를 맺고 했던 것들도 다 그런 것 때문에 맺었었는데 네. 과거에는 그런 게 많이 사실은 필요했던 거죠. 네. 그 사업이나 모든 거에서. 네. 지금은 이제 점점 그 과학화되고 또 전문화되고 뭐 이렇다 보니까 네. 전산으로 모든 걸 또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네. 인간적인 부분에서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네. 물론 이제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거라서 네.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한 건 맞습니다. 네. 그 아무 효과가 없다 그건 아니고 있긴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월등히 그런 게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제는 있는 그대로 그런 어떤 데이터에 의한 그런
신고 내지는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 뭐 구청뿐만 아니라 검찰 쪽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법원에서도 뭐 최근에 정관예우 뭐 그런 부분을 제동을 걸었던 게 네네네. 그 뭐죠? 그 승소하면 마지막에 그 주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것도 이제 주지 말라. 네. 뭐 이렇게 이제 제동을 걸었잖아요. 그게 전체 사회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가 외부 일반인들 생각하기에는 전관을 쓰고 그래서 국세청의 전관이라든가 검찰의 전관이라든가 법원의 전관을 쓰면 뭔가 좀 더 잘 될 것 같고 특혜가 있을 것 같고 사실 그거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나 쓰면은 뭐 기소유예로 해주겠다라든가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있는데 막상 그 조직 안에 돌아가는 걸 보면 그런 영향은 오히려 미미하고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거 그 정도 수준까지 우리 사회가 온 거죠, 그죠? 예, 국세청도 거의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물론 뭐 역효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역효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워낙 그 직원들 자체가 그런 어떤 인간관계에서 윤활유 역할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아예 개념이 없어요. 네네. 그 공무원들 자체가.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만나면 그냥 기계적인 느낌이 사실 많이 들거든요. 네네네. 그게 살아온 환경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20대, 30대 뭐 이런 분들은 거의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한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데 의존해서 가는 시대는 아, 서서히 저물어 간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네네. 네. 그렇군요. 제가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은 뭐 이벤트를 같이 주최하고 스포트라이트 그 얘기는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정말 우리 사업하는 분들 앞으로 사업하실 분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세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풀어봤고요. 특히 제가 이제 소기업이라든가 이런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대변해서 좀 때를 써봤어요. 이 좀 부정적인 이게 좀 시니컬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대표 세무사님 말씀 듣고 저도 좀 마음이 좀 많이 바뀌고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좀 더 성실하게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좀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탈세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벌써 그때부터는 모든 준비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정상적으로 하겠다라면 정상적인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지출과 수입과 비용이 있는데 수입을 내가 누락시키겠다라면 비용도 대충 하거든요. 증빙을 안 챙기고 아, 네네. 미리 준비를 하지 않고 네네. 근데 사실은 내가 수입을 100% 신고하겠다 네네. 그러면 비용도 100% 챙겨서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런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세금 부담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크진 않다라는 거죠. 사전에 준비를 하면. 네네. 물론 이제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 좀 더 쉽게 준비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예전 생각만 하면서 아, 이건 원천적으로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보다는 어쩔 수 없다 지금은. 국세청에서 이미 모든 걸 다 꿰고 있으니까 그건 그대로 가자. 네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자. 네네. 그러다 보면 절세라는 부분도 찾아낼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저처럼 막 뭐라고 해야 되죠? 덜렁대는 사람들은 비용 같은 거 챙기는 거 참 못해요. 수입은 어쨌든 보고되니까 다 잡히는데 비용 챙기는 거 못하는데 무슨 팁 좀 주시죠? 근데 요즘은 모든 분들이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신용카드를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거래가 거의 비용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신용카드를 무조건 다 쓰셔야 되고요. 예예. 그리고 체크카드 쓰셔야 됩니다. 현금 쓰시는 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아... 예. 그러니까 무조건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 쓸 것도 체크카드 그 다 영수증 모아서 세무사님한테 드려야 돼요? 아니면 그거 체크카드 쓰면 드릴 필요가 없나요? 카드 사용하는 것은 그 카드 회사로부터 직접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업무 협조만 되면. 네네. 그래서 따로 영수증은 챙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내용만 나중에 체크해서 주시면 되고요. 네네.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요즘은
그 축의금이나 이런 경조사업이 그 1회에 한해서 20만 원씩 이렇게 되는 쓸 수 있는 건데 네네네. 그거는 이제 접대비로 처리가 되거든요. 네네네. 예, 그거 말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뭐 간이 영수증은 3만 원 이하는 쓸 수 있는데 네네네. 사실 현실적으로 눈을 뜨고 이렇게 봐도 전통시장에나 가면 간이 영수증이 있을까? 근데 또 요즘 거의 다 카드가 있어서 네네.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국세청에서는 그런 카드 쓴 내역 네네. 그다음에 체크카드 쓴 내역 네. 기타 뭐 신용카드 아니 세금계산서 받은 내역 뭐 이런 네. 것들을 가지고 네네네. 그 A라는 업체가 총 네. 지출한 비용이 10억이다 네네네. 근데 이분이 신고서에 보니까 15억이다 네네. 그러면 차액이 5억에 대해서 네네. 소명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국세청은 네. 행정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네네네네. 그런 상황인데 내가 안면이 있다고 가서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게 네. 2년 전부터 바뀌었어요. 네네네. 전자세금계산서 도입되고 신용카드 사용률이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사회 시스템 전체적으로 다 검증될 수 있게 돼 있다고. 2013년부터 그렇게 됐다는 말씀.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초기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정상적인 신고를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네네. 사실은 그런 차원입니다. 네네네. 예. 그렇군요. 대부분의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이런 아이디어와 열정만 가지고 시작하다 보면 이 세무 관리 같은 거는 잘 못하기 일쑤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 초창기부터 시스템을 잘 잡아놓고 이런 이용근 세무사님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처음부터 제대로 된 세무 신고 같은 거를 해나가는 게 참 중요하겠네요. 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어떤 회계적인 받침이 정상적으로 돼서 그걸 근거로 내가 어떤 경영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나는 규모가 작으니까 그냥 아이 그럼 무시하고 대충 내 머릿속에 있는 걸로 막 해. 그게 아니라 내가 천만 원 매출이 일어나고 700만 원 비용이 나가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내가 알 때 어떤 의사결정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은 차이가 크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초기부터 어떤 전문가와 같이 상담해 가면서 경영 판단에 도움이 되는 네. 그런 회계 서포트, 그런 세무 서포트를 받으면 되게 사업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또 꿀팁 하나 좀 요청드리고 싶은데 네. 국세청에서 일하시면서 그걸 다 던지고 그 뇌호흡하는 데 들어가서 열심히 하셨으면은 이 뇌 젊게 하는 거, 그리고 얼굴 동안으로 하는 이런 무슨 아주 간단한 그 연습 같은 거 하나만 가르쳐 주시죠. 간단한 연습 같은 거. 행복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 행복 호르몬은 뇌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 장에서 80-90%가 만들어진답니다. 아. 그래서 장이 편안하면 되게 행복하잖아요. 속이 불편하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힘들고 네네.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네네네. 우리말에 저기 있잖아요. 환장한다요. 환장. 장이 꼬이는 거예요. 이게. 이게 환장하겠네 막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네네. 장이 꼬인 거예요. 네네. 그 정도로 스트레스 받으면 장이 꼬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장이 편안하면 되게 행복해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장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네네. 먹는 음식 되게 중요하죠. 네네네. 잘 먹어야 되고 네네. 두 번째는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되니까 네네. 행복해야 되는데 네네. 행복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맨날 좋은 사람하고 여행 다닌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꿈이 있어야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꿈과 비전. 네네. 이게 없다면 그 삶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꿈을 찾고, 예. 자기 건강 관리 기본적으로 잘 해야 되지만 꿈이 없으면 네네. 예, 행복할 수 없다. 네네네. 예. 결국은 동안이 되는 그런 뇌호흡 내지 그런 비결은 알려주지 않는 걸로. 아니요. 꿈을 찾는 거죠. 꿈을 찾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꿈이 있고. 기본적으로 건강 관리는 해야 되고 네네네. 그러면 되게 행복해지고 네네. 당연히 뭐 동안이 되고 네네. 건강해지는 거니까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아 오늘 재미있는 말씀 많이 나눴고요. 그 전문가의 내공이 느껴지는 그 녹화 동영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뭐 지금까지 못했던 말씀 같은 게 있으시다면. 이벤트 관련돼서도 좋고 세무에 관련돼서 것도 좋고 아무것도 좋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네. 오늘 뭐 특별히 연결하라 관련돼서 제가 동영상 촬영을 하니까 그거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좋은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면 되게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뭐 그런다고 해서 꼭 뭐 마담 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냥 자기의 사업과 관련돼서 자기가 활동하면서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눈을 크게 뜨고 찾으면 항상 존재하니까 그런 걸 찾아서 잘 연결시켜주면 본인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장시간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마무리는 같이 외치면서 네. 철학을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Givers, Gain.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비전 세무 컨설팅은 논현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강남구청역 근처에 있습니다. 사무실은 개인 사무실이고 직원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개인 소개를 하자면 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15년 동안 세무조사 업무 등을 집행하고 그리고 단월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세무사를 합격하고 현재까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B&I 활동을 시작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는데 막상 활동하다 보니까 도움을 줬을 때가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찾고 그분들을 한 명 한 명 연결시켜 줄 때 되게 그 내 스스로가 행복해진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한테 도움도 많이 됐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그 거래처를 무려 10몇 건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업에 도움도 많이 됐고 또 그렇게 주변에 나를 위해서 애써주는 어떤 동료 같은 그런 파트너가 있다는 느낌. 그래서 정말 비엔화 활동은 하길 참 잘했구나. 정말 행복하고 좋습니다. 앞으로도 좀 열심히 활동해서 우리 멤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거래처들도 다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